섭섭한 마음을 풀겠다. 어제 가수 김웅국 씨가 이 자리에서 했단 말인데요. 어떤 자리인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한 연예인이 국민의힘 당선 처음 들어보고 네가 생각할 때 감사패 받은 분은 아들 일주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누구의 준명이가 좋지 않을까요? 네? 아니, 준명이 좋지 않을까요? 진지하게 모시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당의 여러 가지 형편상 오늘에서야 자리가 마련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일단 저기에 보니까 우리 눈에 익은 상당히 눈에 익은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어제 서울 여의도의 국민의힘 당사에서 저 간담회가 열린 건데 네. 바로 국민의힘 총선지원 연예인 자원봉사단 간담회가 열린 겁니다. 이번 4.10 총선에 지원 유세를 했던 연예인들 김웅국 씨를 비롯해서 네. 뭐 정동남 씨, 노현희 씨, 조영구, 박일남, 최준영 씨 등등등 이런 연예인들이 참석한 거예요. 네. 그 자리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서 네. 인사를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저분들이 좀 시점은 지났습니다만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뽑는 그 총선 때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노고를 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지난 지금이야 불렀어요. 이렇게 늦게나마 자리를 마련한 데는 혹시 이분의 어떤 힘이 좀 노력이 있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목숨 걸고 했는데 고생했다. 우리 저기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무슨 국힘 당원도 아니고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제 자리를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아무 타이틀도 없지만은 예. 그 고맙고 감사한 표시는 해야지. 예. 오늘부로 섭섭한 마음을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 못한 이정길 선배님이나 또 노주현 선배님이나 최병길 씨, 심은하 씨 이런 분들도 황우여 비대위원장님이 안 오신 분들을 시간 날 때 일일이 전화 한 통만 해 주시면은 금방 다 풀릴 걸 봅니다. 아, 저기 참석 못하신 분들의 이름도 지금 김웅국 씨가 일일이 호명을 했는데 글쎄 안 오신 분들이 자기 이름 호명된 거를 달가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다 일일이 호명하면서 전화 한 통 넣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글쎄요. 어쨌든 섭섭한 마음이 오늘자로 풀린다라고 김웅국 씨가 했는데 표정 보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가지고 표정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완전 풀렸네요. 제가 보니까 네. 뭐 아까 들이대 이런 것도 하시고 보니까 기분이 많이 좋아하신 것 같은데 김웅국 씨 같은 경우 총선 때 굉장히 지원 유세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죠. 김웅국 씨가 섭섭해하는 포인트는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연예인분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정치권과 교류도 활발하게 돼 있는데 보수, 그러니까 소위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면 뭔가 잘못하는 것, 불편한 것 같다 숨기고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당하게 뭐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저렇게 지원 유세를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총선을 치르고 났으면 최소한 누군가가 고맙다라는 전화 한 통화 정도를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뭐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연락조차 없었던 게 섭섭하다. 네. 근데 그 이후로 좀 아뜨거했는지 국민의힘에서 여러분들이 통화도 했고 우리 좀 이따 나오겠지만 김웅국 씨가 굉장히 만나고 싶어했던 분도 만나고 그리고 어제 저런 자리까지 마련이 됐으니까 지금 선글라스 꼈지만 속으로 웃고 계시네요. 지금 많이 풀리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보세요. 김상일 평론가님 네. 지금 저 상황을 보면 혹시 민주당에 지지하는 분들 아니 총선에서 상당한 표차 상당한 의석 수차로 진 국민의힘도 연예인 자원봉사는 불러서 이렇게 노고 치하하는 그런 자리 한데 우리는 뭐야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근데 저걸 보고 뭐 민주당도 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은 듭니다만 네. 사실 정치는요. 패배했을 때 낙선 인사라고 해가지고 낙선 사례라고 해가지고 그 낙선 인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를 패배한 그것도 참패한 국민의힘이 먼저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이긴 쪽은요 네.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누가 당선이 되면 그 사람 당선시켰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하. 그렇잖아요. 숟가락 얹으려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이렇게 생색내고 그러면 오히려 눈총받고 네.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오는데 패배를 하면 오히려 낙선했을 때 도와준 분들 이런 오히려. 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정치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하. 그래야 다음 기회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섭섭하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기 전에 먼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볼 때 뭐 먼저 했으면 국민의힘이 저것도 하네 이랬겠지만 이게 섭섭하다는 표현이 나오고 이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뭐 저 연예인 분들은 마음이 풀렸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하나보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봅니다. 시큰둥일 수도 네. 있겠다. 네. 그런데 김용국 씨가 저 자리에서 섭섭한 마음을 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 자리를 마련해줘서 풀린 것도 있겠지만 저 자리보다 한 발 앞서 김웅국 씨의 이 응어리진 마음, 섭섭한 마음을 풀어준 사람이 있대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난 자리인데 그렇게 서먹서먹하진 않았고 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얘기를 많이 제가 들어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바로바로 옮길 사람 같고 기필코 자기 마음 몸을 뭐 던질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걸 느꼈죠. 주인이라는 분이 이제 갑자기 들어줘서 고생하셨다. 전당대 나오셔야 되지 않나요? 네.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표정이 뭐 나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끄덕끄덕하고 내가 밥값을 내겠다는데 본인이 백순대도 내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자기가 모시겠다 한 거니까 아이 뭐 아무 때나 이제 문자 보내고 연락이 되니까 다음에 또 만납시다 하고 헤어졌죠. 내가 그냥 그랬죠. 그냥 당대표 들이대야 되지 않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이 통화 내용, 이 저희 제작진과 조금 전에 김웅국 씨가 직접 이 통화에서 들려준 내용이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앞서 본인 표현처럼 얘기를 좀 들어줬대요.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 좀 들어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상황이었다. 김묘성 기자님 상당히 지금 분위기는 김웅국 씨가 상당히 어떤 이 보수 진영의 어떤 핵심 인물이 된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뭔가 구심점이 되어서 고민 상담을 해주는 듯한 네.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한정식 한 식당에서 2시간가량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총선 과정이라든지 서로의 어떤 인생사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네. 장소가 경복궁 부근의 한정식 집인데 저녁 6시에 만났다고 해요. 근데 이 장소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예약을 해서 잡았다고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술을 못 먹기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나 진짜 한 잔도 못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콜라를 먹고 김웅국 씨는 막걸리 한 병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역시 사진에서 약간 얼큰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창가 쪽에 이렇게 두 명이서 앉았는데 네.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라면서 바깥을 한번 보세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라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그렇게 분위기를 리드하기도 하고 김웅국 씨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화답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김웅국 씨가 전하기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건강 상태 꽤 좋아 보였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은 이제 직업이 없는 백수입니다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고 서로가 예전에 살던 그 동네 이야기도 하면서 공통점을 찾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김웅국 씨가 다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해 준 것만 해도 상당한 이 말들을 오고 간 것 같은데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은 네. 백수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밥값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누가 밥값을 냈냐 그것보다 지금 시청자분들 더 나가서는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분들, 더 나아가서 또 많은 국민분들이 두 사람이 얘기했던 그 말 자리에서 어떤 얘기, 뭐가 더 나왔을까 더 궁금한 게 있잖아요. 전당대회, 전당대회. 아.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느냐. 근데 일단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전당대회 나간다 만다라는 얘기를 저자에서 직접 하진 않았고, 아까 김웅씨 얘기처럼 식당 주인이어서 전당대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냥 표정이 나빠 보이지 않았다. 네. 그리고 김웅국 씨가 들이대라, 이제 들이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하고 웃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일단은 뭐 세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전당대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 입으로 직접 나간다 한 적은 없죠. 아. 근데 지금 아마 김웅국 씨도 좀 느끼신 것 같고 도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네. 뭐 할 말은 하고 싸움도 할 줄 알고 결심이 서면 꼭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뭐 최근에 뭐 지구당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뭐 이게 뭐 본인의 최초의 의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결국은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요, 김상일 평론가님. 네. 자, 김은국 씨가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이 내비치고 있다는 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들어서 연락해서 만나고 지금 사진까지 찍었어요. 자, 김은국 씨랑 같이 단둘이 만나서 사진까지 저렇게 얼굴을 대놓고 찍을 정도면 저 만남이 언론에 알려질 것을 모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다음 포서 그런 게 깔린 거예요? 뭘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대 출마를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마지막까지 상황을 보겠다. 이런 두 가지가 같이 여기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정치인들은요, 원래 선택을 마지막까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를 굉장히 좀 빨리 익히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굉장히 저는 뛰어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시기상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 지선에 지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나오는 걸 엄청나게 국민의힘에서 많이 비난을 했잖아요. 패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근데 본인이 나온다면 일종의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전 비대위원장에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의 힘이라는 게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몰라요. 지금은 총선 참패 이후에 여론의 지지도 안 좋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무엇을 하기 어려운 입장일지 모르지만 언제든 그 힘을 쓸 수 있는 기회가 3년 내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정론이 굉장히 크고 그거에 반사 이익으로 지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오판하면 저는 오히려 본인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퍼뜩 기억나는 게 김종인 전 위원장도 한 1년 정도는 쉬는 게 시간을 갖는 게 낫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는 득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김상일 평론가 등 일부 의견도 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보실 때는 등판 가능성, 전대 등판 가능성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대 등판 가능성 뭐 제가 100이라는 표현을 쓰기 좀 뭐해서 99%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나온다는 게 처음부터 아 이거 나와야 되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사실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총선 끝나고 모든 책임을 한동훈 위원장이 좀 몰아가는 분위기에다가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본인에게 생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고려를 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까 김상일 평론가도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굉장히 빨리 배우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복원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뭐 말 그대로 임기 3년 남았는데 내내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99%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 입으로 저 출마합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닐까. 그런 변수들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를 놓고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지나가던 행인분들이 여기저기 가다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그걸 목격담 정치랍니다. 어, 도곡동에서 봤어. 찰칵 올리고. 어, 여기서 봤어. 찰칵 올리고. 도서관에서 봤어. 찰칵 올리고. 자, 그 과연 목격담 정치의 행보의 끝이 과연 전당대회 출마를 이어질지 뉴스파이터고 또 차분하게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